코로나19는 종식되기보다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경 씨가 코로나를 뛰어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 살리기와 행정혁신 등 강력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경 씨, BC 범시민 경제 살리기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비욘드 코로나, 즉 코로나를 뛰어넘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방역과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세 개 부문을 전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3일간 진행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경제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 코로나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고 이를 뛰어넘는 행정의 변화를 추진해 경제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말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살리기 시책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해서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 지원과 특례보증, 지역고용 특별지원, 언누리 상품권 확대, 지방세 감면 등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합니다. 각종 행사나 공연장의 좌석 거리 두기와 시민 마스크 쓰기, 드라이브 스루 확대, 사무실 공간 재비수 등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생활의 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개인, 가족,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 모두 또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문경 씨는 코로나를 뛰어넘기 위해 재택근무와 대면회의의 분산 등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과감한 행정혁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3명뿐으로 성공적인 방역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문경 씨가 코로나를 뛰어넘는 선진 행정을 지속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